예전에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믿지 못할 내용이 방영되고 있었다. 한 젊은 스님에 의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방영됐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무나 멀쩡하던 여인이 목탁 소리와 함께 구병시식에 들어가자 얼굴색과 표정이 변하며 할머니의 구독과 목소리를 좋아요. 내는가 하면 아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알람 설정. 그 주인공은 바로 성환 스님이다.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퇴마승이란 별명을 얻은 성환 스님은 퇴마 방법을 다룬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성환 스님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귀신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갖춰져 있지만 귀신은 영혼만으로 존재합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섭거나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귀신 자체의 힘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미약해서 영적인 힘을 발휘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흉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목을 조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귀신의 능력은 과장된 것이며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귀신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빙의된 눈은 약간 풀려있는 상태로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눈빛만 강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든 사람 옆에 가면 연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그런 약간의 찌릿함입니다. 불을 끄면 빙의된 사람은 몸 주위에서 파란빛이 납니다. 어떨 때는 흰색이나 붉은색 덩어리들이 몸에 붙어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든 사람은 환청이 들리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운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몸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셈입니다. 그 사람 자체의 의지대로 살게 하려고 사람 몸에서 귀신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신이 한번 사람 몸에 자리 잡는 데는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의 몸을 떠나려 하지 않아 애를 먹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그 사람 몸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갔던 몸에는 집착력이 강합니다. 귀신을 떼어낸 후에도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귀신이 완전히 포기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귀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귀신은 아직 못 봤습니다. 대체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숙주로 삼아 그 사람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 번은 생전 딸의 몸에 빙의한 귀신을 떼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딸이 걱정돼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딸은 아무 이유 없이 아팠고 기가 모두 소진돼 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을 설득하다 결국 억지로 떼어놓았지만 이렇듯 먼저 간 부모나 형제가 빙의됐을 때도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도 강해지고 기가 강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기를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전호흡도 좋겠지만 단전호흡을 잘못하면 수행 도중 빙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겁이 많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귀신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아주 피곤할 때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이나 계곡 등 피서지에서 술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귀신이 곳곳에 있어 뜻하지 않게 빙의될 수 있습니다. 귀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빌려야만 한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귀신도 저승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 빙의된 한 아주머니의 몸에서 귀신을 떼며 귀신에게 왜 이승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귀신이 말하길
저승은 춥고 어두워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승에 가기 무섭다는 것. 생전의 의지가 약했거나 원한이 있는 귀신이 이승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빙의 현상입니다. 귀신에게 몸을 빌려줘 점을 봐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명 꼴로 우리 절을 찾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몸 안에 든 귀신을 떼기 위해서인데 절을 찾는 무속인들은 몸에서 귀신을 떼어내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저승은 다음 생, 즉 환생입니다. 귀신들도 저승을 가본 경험이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저승을 모르는 것이죠. 스스럼 없이 갈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환생이 될 텐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승과의 끈을 끊지 못합니다. 가끔 몸에 붙은 귀신이 잘 안 떨어지려고 할 때 계속 그렇게 구천을 떠돌면 환생을 할 수 없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같이 존재합니다. 환생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나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에 태어난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